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어. 상실, 고독, 절망. 분명 자업자득이겠지. 하지만 그런 당신이라도 아직 길은 있어. 모든 것을 만회할 길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실로 절실한 한 가지. 바로 끝내는 것. 레이어스 오브 피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밝기랑 다 괜찮나요? 갑니다. 시작합니다. 어느 예술가의 승리. 개인전 개최에서 비평가들이 환호. 누군가는 새로운 카라바조라고 부르며 누군가는 반 에이크와 비교하는 그리고 간이 떨어질 뻔했다는 한 비평가. 익명을 희망. 이 비평가는 위대한 레오나르도의 정신을 계승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의 전람회는 어느 각도에서 조명해봐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성공을 이루었다. 독특한 스타일은 르네상스의 영향에 보다 근대적인 테크닉을 접합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화가 본인은 아름다운 혼약자와 함께 오프닝 이벤트에 출석하였다. 검은 가운으로 몸을 감싼 그녀는 실로 매력적으로. 본지에만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점.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Dear Sir, 안녕하신지요. 죄송하지만 이상 저희 회사의 해수교제 전문가를 번거롭게 만드는 것도 부적절한 편지. 저희 어머니는 존경할 만한 분이시며 그러한 모욕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도 그 부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대개 조사에 참여한 저희 회사 종업원들은 전원 그 어떠한 설치류에 의한 피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음을 확신하며 따라서 예방약의 설치 이상의 처리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본 편지는 저희 회사의 마지막 답변이며 이후 연락을 해오실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가 대응하게 될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이만 줄이겠습니다. 칼 덴튼 성가신 해침구제 주식회사. 그렇죠. 컴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렇죠. 방금 이 편지가 예. 뭔가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우해 보세요. 회사 이름이 성가신이에요. 성가신 해충 구제 주식회사. 예. 성가신 해충 구제라가 회사명이겠죠? 주인님께 말씀하신 대로 아틀리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엉망인 상태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틀리에가 신경 쓰이신다면 적어도 열쇠를 두는 장소에 대해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군요. 열쇠는 사무실에 돌려놓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잠겨 있어요. 세스코요? 오, 지하. 오, 안 보여, 안 보여. 오. 밤비님 어서 오세요. 오. 쥐. 예, 게임은 레이어스 오브 피어입니다. 지하실 넘나 싫은 것. 지하실은 넘나 무서운 것. 니가 중한디님 어서오세요. 여기도 잠겼네요.
오, 인형 보세요, 인형. 화질 쩔죠, 래프님 어서 오세요. 분위기 진짜. 까만 선글라스. 왜 또 뭐 있다. 성적표. 독해 CDFC. 전반적으로 그냥 미술 음악 쪽은 성적이 좋은데 그 외에는 중하 거의 하네요. 누구의 성적표일까요? 갑툭튀가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갑툭튀보다 영화의 그 분위기 연출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연출의 게임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제가. 나 무셔. 나 빨리 올라가야지. 왓썸님의 성적표요? 나 무서워요. 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잠시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그 쥐덫. 쥐덫이 겁나게 많아요. 으이헤이헤이. 으헤이헤이. 자, 지금 보시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게임 전반적으로 뭔가 나오는 장치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쥐덫. 그 쥐죠, 이건? 리틀비니 파트너즈. 쥐가 걱정이십니까?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즉시 해결해드립니다. 555-3825. 신속, 효율, 개별적으로 답해드립니다. 뭔가 쥐가 굉장히 많았나봐요, 그죠? 이 막 서랍 여는 거 보소. 이런데 비상금 같은 게 있어줘야 되는데. 저 1학년 2학기 성적표 같네요. 오, 이거 잠겼어. 잘 만들었죠? 분위기 진짜. 분위기 압도된다니까요? 오, 이게 주인공의 얼굴입니다. 딱 백장 느낌이 강하죠? 바로크 양식인가 고딕 양식인가. 유부남들의 공통생각. 옷장 속의 비상금. 그죠? 이 게임의 목적은 하나하나 뭔가의 기억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킬레스 의족 제작 주식회사 스라 의족 한계. 뭐야 이거, 길이가 안 맞잖아. 의족을 주문했는데 길이가 안 맞는 거죠? 그 비밀은 이 주인공의 걸음걸이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죠? 붕대에 살짝 피가 묻은. 전 비상금 만들기 전에 부족한 거 채워줍니다. 그게 채운다고 채워질까요? 오, 이상한 개목걸이. 콜 짱이죠. 예, 그렇다니까요. 이게 인디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탈출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하나 기억을 찾아가며 점점 멘붕이 오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엔딩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지만 않으시면. 로즈 도레, 번트 엠버, 시엔나, 붓, 방향제, 사과 10kg, 술 30병. 이게 처음 해봤을 땐 레시피인 줄 알았더니 그냥 뭐 살 것들을 메모한 거구나. 손님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자신이라기보다 아니 그때도 엔딩을 하루에 봤으니까. 그때 제가 엔딩 보는데 몇 시간 걸렸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출근하기 전엔 깼어요. 예, 집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자, 이제 1층은 대충 다 둘러본 것 같고요. 자, 이제 2층으로 살포시 올라가 볼게요. 그죠? 주인공 막 다리 저는 게 느껴지시나요? 철야로 일했어. 깨우지 말아줘. 한니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재 같죠? 서재가 아니라 아 침실이죠. 침실. 으유유유유유. 술을 술이 엄청납니다. 주인공이 엄청 잘 사네요. 또 뭔가 새로운 음악의 면모. 오페라의 밤이 잊을 수 없는 밤으로. 아직 유명 뮤지션은 아니지만 그리 되는 것도 이젠 시간 문제다. 그녀는 어젯밤에 퍼포먼스에서 탁월한 다재다능한 연주자로서 훌륭한 실력을 드러내었고 가장 까다로운 청중조차 몸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경악할 만큼 훌륭했다. 요 수년간 본 적 없는 패션과 에너지. 여기서의 패션은 열정이겠죠? 네. 그리고 실력을 갖추었다라며 극찬한 유명 피아니스트 다니엘 리히터 씨. 찬사의 소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가장 신랄한 비평가 안소니 자일즈 씨조차 인식을 고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일즈 씨는 이전 음악이라는 것은 열정과 귀여운 얼굴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녀에게 부정적인 평을 한 바 있다. 어젯밤에 공연을 본 뒤 생각을 고치게 되었는지 질문하자 자일즈 씨는 분함과 당황이 섞인 듯한 표정을 드러내었다. 재차 추궁하자 그는 짧게 예스라고 답했다. 우리는 새로운 스타와 직접 만나. 점점점. 목소리요. 피아니스트. 부인이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아요. 글 쓰려고 기본 틀 두 개 썼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샤나님 어서 오세요. 한니발님 반갑고요. 아까 인사했나? 화염에 삼켜진 갤러틱의 개최식. 개최식에서 큰 화재 발생. 도망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아 이거 줄바꿈이 너무 아우 눈 아파. 갤러리 백화점 대망의 오픈 당일 건물 배선에서 불길이 일어나서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다. 대다수의 방문객들은 비상구로 피난할 수 있었지만 몇 명의 출석자들은 불행하게도 건물 뒤편에 갇혀 불길을 피할 수 없었다. 현 시점으로는 정확한 피해자의 수가 불확실하나 적어도 1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참혹한 사고에 대해서 갤러틱 백화점의 주인 로널드 셰필드 씨는 아직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포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네, 그 입을 제가 조사분달 스포하면 조사분달. 지팡이. 오늘 목소리가 평소 생방보다 더 꿀처럼 느껴지는 건 나뿐인가요? 미안해.
잠을 잘 수 없었어. 다리가 또 아파왔거든. 일을 하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했어. 사랑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잊으려고 밤새 일을 했나 봐요. 설레게 잠겼습니다. 네, 다리가 아파서 일에 집중하면서 거의 밤을 샌 것 같아요. 아내의 피아노겠죠? 어이, 아, 손가락 잘릴 뻔했다. 여기가 서재겠죠? 우리 신랑도 사랑해라고 해주면 좋으리 엄만. 오. 나도 있긴 하고 싶다. 예, 네, 제가 열쇠 주셨습니다. 미안해. 이 빚은 갚을게. 오늘 밤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자. 약속했잖아. 아, 여자 목소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확 깨져. 지네는 버섯에게 한 가지 답해주게. 자네 완전히 미쳐버리고 안 건가? 자네가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네. 그렇게 오랜 버스로서 예의 일러스트 작업을 자네에게 맡긴 거야. 그것도 자네에게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맡긴 거란 말일세. 빨간 망토의 사파 정도 자네라면 잠자면서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 말일세. 그런데 어린이형 동화의 사파랍시고 자네가 보여줬던 건 완전 광기와 악몽의 폭탄이 아닌가. 이런 걸 쓸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나? 선불로 지급한 걸 후회하고 있을 정도야. 제대로 좀 해주게. 자네의 오랜 친구 리암 브릭스톤, 위스프레드 동화 출판사. 이거를 사파를 맡겼더니, 빨간 망토의 사파를 맡겼더니, 예, 요 따위로 그린 거죠. 동화책인데, 예, 동화 사파에 동인지를 넣은 듯. 친구가 지금 빡친 거예요. 네. 이따구로 보내줬다고. 뭐지 이거? 귀담님. 귀담님? 운동은 끝마친 귀담님? 눈이 움직이는 듯한 소름. 자, 열쇠 여기 한번 가봐야지. 왓썸님이 얼굴 안 보여주시는 게 저래서일지도. 아, 저였나요? 애기방입니다. 애기방. 애기가 있었나봐요. 딸랑이. 그러셨군요. 저게 무슨 기담님이에요. 기담님이 훨씬 귀여운데. 기담. 어이, 깜짝. 인형 봐. 야, 이거 볼 때마다 여기는 적응이 안 돼요. 키마라님 어서 오세요. 아니요, 이거 예전에 원가 다 주고 샀던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애들의 이런 그림은 참 귀여운 건데 공포게임에 나오면 왜 이렇게 무섭죠? 공포게임, 뭐 공포영화에 애들 그림이 나오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예, 할인당하지 않았습니다. 연쇄 할인마의 할인에 피해갔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값 주고 샀습니다. 리본도 있는 거 보니까 딸인가 보죠. 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좀 음침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딱 보면 핑크핑크한 것이 딸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어디 갔을까요? 딸도 없고 부인도 없고 집안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 나 무서워. 비 오는데 어디 간 거야? 아웃라스트 투여 해야죠. 예, 나오면 해야죠. 그건 꼭 해야죠. 뭐야? 아, 내가 열어놨던 거구나. 어, 열쇠 열었습니다. 드디어. 자, 이곳이 주인공의 작업실. 비 오는데 천둥 치는 거 싫음. 어, 문 닫혔어. 어이, 뭐야?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여기 딱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자막이 나오네요. 마치 제가 해석한 것처럼. 이번엔 제대로 해라. 게임 좀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예. 야, 이번엔 게임 좀 제대로. 오, 막 물감이 예,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깨져 있고. 오, 행위 예술을 했어요. 오, 분위기 보세요. 막 악마들이 있고. 왜 보물이 한가득 있었으면 좋겠다. 연필이 한가득입니다. 연필하고 붓하고 다 부러져 있어요. 붓이랑 연필이랑 다 부러뜨린 연필 붓들을 죄다 상자에 넣어놨네요. 보물상자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잠겨있고. 여기 술이 또 한가득 있고요. 화가한테는 붓이랑 연필이 보물이죠. 근데 이거 그 보물을 왜 여기다 다 부러뜨려서 여기다 모아놨냐고. 이거 엔딩이요. 총 3개가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엔딩은 제가 처음 플레이했을 때 그 엔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게임 끝마치면 다른 분이 깼던 엔딩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쪽지로 당신과 얘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참을 수 없다고. 우린 한 집에서 안에서 한 집 안에서 살고 있잖아. 일이 끝나면 만나러 하죠. 잠자기 전에 말이야. 잠자기 전에. 알았어 여보. 원래 SNS 시대라서 쪽지로 대화하고 그러는 거라고. 에이? 부부 사이의 대화도 쪽지로 하는 거야. 아, 이 서랍 여는 거 살짝 짜증나네요. 귀찮네요. 샤워하고 오는 거 잊지 말고. 오! 자, 자, 개봉 박두. 마소님 무슨 은큼한 생각을. 다 똑같으시면서. 오픈! 아무것도 없죠. 짱돌이님 어서오세요. 네, 뭔가 풍경화 같기도 하고 그죠? 야광일지도 모른다는. 네, 뭔가 이상해요. 풍경화스러우면서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게 점차 네, 바뀔 겁니다. 앞으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쪽지가 하나 있죠. 상실 자업자득 있겠지 끝내는 것 이라고 합니다. 오, 자라나는
달아나는 손가락의 왈츠. 난 여기서 서랍을 열 수 있다. 자라나라 고무고무. 열려라 서랍. 왜 안 열리냐? 열렸다. 아, 한글 패치요. 그러니까 저도 정발 버전을 사놓고 못 하고 있다가 뭐 달라졌어요. 못 하고 있다가 아예 그냥 한글 있는 거를 다른 데서 받아왔어요. 여기 거실이었잖아요, 그죠? 정발 자체에는 한글이 없어요. 근데 따로 다운 받았어요, 제가. 여기 거실이었잖아요, 문 밖에. 지금 내가 여기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분위기가 지금 음악도 달라지고 방이 바뀌었어요. 자,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아는 분도 없고 모르는 척 하세요. 왜냐면 저도 지금 2회차 플레이입니다. 사실 다 알아요. 알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컨저링 2. 그러니까 분위기가 컨저링이 약간 비슷해요, 그죠? 부인과의 인연을 되돌리세요. 두 사람의 관계를 재건하세요. 결혼의 기쁨을 재발견하세요. 한 번 더 사랑의 불꽃을. 고민하고 있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영화의 스크린이 비추는 커플들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우리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수많은 커플들이 서로의 관계를 두고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특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두 분의 관계가 호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컨설턴트는 전원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두 분의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적절한 속도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잠깐의 언나감도, 금전적인 문제도, 성격의 불일치도, 어떠한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행동해야 할 때임을. 부부 클리닉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이거는 서랍 열다 끝나겠어. 예, 상담받을 정도로 둘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죠? 차가운 공기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서서 보셨듯이 메모 가지고만 둘이 대화를 계속 했잖아요. 뭔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둘이. 남편의 예술혼 때문에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졌나 보네요. 그럴 수 있겠죠. 또 바뀌었어요. 문 여니까. 예, 드듬치님 들어가세요. 여긴 또 어디예요? 두준치님, 예, 알겠습니다. 겁나게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준치님 후회할 수 있을 정도로. 아, 내가 그날 왜 갔지? 끝까지 볼 걸. 우와, 부인인가 봐요, 그죠? 부인 사진인가 봐. 권여사님이라고요? 원래 예술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예술성이 부딪히거나 같아져서 서로를 망치게 됩니다. 뭐야? Going in circles? 아, 반복. 친애하는 부부에게 좋은 이웃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충고하건대 밤에는 목소리를 좀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개인적인 일인 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특히 우리 아이들 간은 아무 관계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두가 자유분방한 예술가가 아님을 염두해 주십시오. 생활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수면이 필요한 법이라고요. 만약 이러한 소동이 계속된다면 유감이지만 경찰에게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만 지친 당신의 이웃이. 아, 역시 뭐 외국도 마찬가지군요. 이 이웃 간의 소음. 층간 소음은 아니겠지만 한 집이 아니니까 이웃 간의 소음 문제. 예, 키바우님 어서 오세요. 아니 이게 금슬이 좋아서의 그 소리가 아니겠죠? 어? 앙 김오찌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막 소리 높여서 싸우는 거잖아요. 스카이님, 저 양반, 저 음란마귀 저거. 오, 바람 불어요. 선영신이 어서 오세요. 초대장, 행사를 거행하오니 부디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루크 교회 6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월 19일? 지났는데? 어? 어, 여기다. 여기구나.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저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오, 이거죠. 854. 어이, 속삭이는 소리. 친절하네요, 비번. 아니, 저 이거 처음 할 때 굉장히 헤맸어요. 저거 불 켜는 걸 몰라가지고. 가까이 와보래요. 어. 가까이 와보래. 과거의 응보. 가까이 와봐. 그리고 막 이상한 귀신 소리 같은 게 막 들려. 가까이 와봐. 베베님 진짜. 방박스에 이어서 방박스에 이은 또 베베님이 드립. 가까이 와봐. The thought alone.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내 이름이 붙어 있지 않다니 생각만 해도 죽고 싶어.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겠어? 청혼 반지구나. 어, 메멘토요? 네, 메멘토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주인공 목소리 느끼해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오! 문이 생겼어요. Never forget, 잊지마. 문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건 이게 막 되게 어 막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갑자기 막 없던 길이 생기고 또 내 아틀리에를 훔쳐보더군. 알았어? 이게 마지막 경고야. 아틀리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 설령 문이 열려있다 해도 절대로. 알아들었어? 한 번 더 걸리면 새해를 찾게 될 줄 알아. 아틀리에가 그 작업실인 거죠? 화실. 오늘도 여전히 공포게임인데 웃음이 끊이질 않겠군요. 아, 이건 좀 약한 거죠, 오늘은. 우리 화이트데이 하고 아웃라스트 할 때에 비하면 오늘은 약한 겁니다.
이게 좀 심리적인 공포가 있어서 드립을 치고 싶어도 잘 못 치겠어, 진짜 얘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얘는 힘든다, 진짜.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나 떨어졌어요. 아무거나 깜짝이야. 나 떨어져서 쿵했죠. 불켜. 와. 와, 이거 진짜 컨저링 같지 않아요? 와. 오. 이렇다니까요, 이게.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존재가 느껴지는구나. 정말로 멋진 일이야. 나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1년 전에 내게는 재능과 야심밖에 없었단다. 그리고 지금 믿을 수 없는 행운의 은총으로 경력과 사랑스러운 남편. 나 저 잘못 읽을 뻔했어. 정력과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읽을 뻔했어. 경력과 사랑스러운 남편, 그리고 너를 얻게 되었지. 지금까지의 난 심심 기쁜 편이 아니었단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찾을 때 자신의 예수를 갈고 닦는데 몰두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지금은 인식을 벗어난 존재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단다. 옛날 뮤지션으로 성공할 수 없을 거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 아이고. 뭐지? 아, 이거 엄마가 쓴 거잖아. 이거 엄마가 쓴 거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인식을 벗어난 존재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든단다. 옛날 뮤지션으로 성공할 수 없을 거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 지금의 난 온 나라의 콘서트를 뛰어다니며 가장 큰 회장을 언제나 꽉 채우고 있단다. 게다가 난 어려운 성격이었기에 운명의 상대와 만날 수 없을 거란 말도 들었지. 하지만 그것도 틀렸단다. 그리고 어느 의사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란 말하기도 했지. 하지만 지금 내 안엔 네가 있단다. 아마도 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거야.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덥다. 오늘 되게 날이 덥네요. 네. 여러분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지. 예, 네, 아, 되게 덥네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땀이 쭉 나네요. 친절하게도. 럭셔리온. 뭐지? 뭔데? 드레이드님 어서 오세요. 어, 여기 아까 거기죠? 루돌프 사슴코는. 아, 이건 또 뭐야? 너 왜 거기 있는 건데? 바뀌었어요 그림이. 아까 그 밑에 있던 그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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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나가자, 나가. 무서워. 지구본에 왜 매달렸어? 왜 매달려? 그러니까. 야. 와, 내가 이쪽 보고 걷는 거 어떻게 보고 여기서 이렇게 던지냐? 거짓을 덧칠해라. Now, 조금 더 왼쪽으로. Yes, 그래, 그거야. Hold that. 그래, 그대로 가만히. 그 아름다운 곡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싶어. 부인인가 보다. 부인 그렸나 보네요. 부인을 그린 스케치인 것 같아요. 도띠님 안녕하세요. 생방 처음인데 맨날 틀어놓고 자고 그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데 제가 게임하고 있어서 주무시는데 방해가 될 듯. 여러분 아직까지 어머 쥐 여기 쥐 이 쥐새끼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어지럽거나 그렇진 않죠? 뭐야? 어. 우 여러분 아직까지 찍 여러분 아직까지 찍 아 찍 와, 나 이거 두 번째 하는 거 맞아? 하긴 한 지 오래됐으니까 다 까먹었지.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와, 폴터가이스트. 와, 이거 봐. 다 목매달고 있는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와. 아. 진짜 이 게임 잘 만들었어요. 그죠? 뭐지? 다시 나가야 되나? 예, 네, 분위기가 일단 먹고 들어가죠. 열어! 열어! 이봐! 이전에 자네가 쓴 편지 내용에 대해서 말인데 그리 걱정할 필요 없을 거라네. 아이를 낳은 뒤에 여자는 묘한 행동을 하는 법일세. 호르몬 밸런스의 붕괴인지 뭔지 때문이지. 우리도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안사람인 발레리가 무척 우울해했다네. 점심 식사로 뭐가 먹고 싶냐고 묻자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었지. 곁에서 쭉 지켜봐주면 곧 괜찮아질 것세.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를 귀찮게 하지 않기로 약속한 건 알고 있네. 오랜만에 휴가를 푹 즐기게나. 하지만 일단 알고는 있게. 내 앞에 전화기는 계속 울고 있으며 주문이 사방으로 들어오고 있어. 자네는 뜨거운 감자라고. 이 친구야, 새뿔도 단김에 빼란 말이 있지만 뭐 우선이 우선은 가족이 우선이니까. 자네의 벗이자 대리인 토마스 콜드웰.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신랑 회사인데 게임하니까 아깝이라고. 이제 완전히
팬이 되셨구만, 실량님. 사왕님이 무서워서 욕한대요. 이리롱 왕. 아, 여기서 소리 들리는데? Hello. 안녕. It's about time. 슬슬 얘기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안 그래? I mean, I've seen you in my house. 집에서 당신을 몇 번이나 보았지만 직접 말할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야. Not until now. 지금까지 말이지. 부인의 손거울인 것 같은데요. 뭐야, 갑자기 무슨 분위기야? 제가 물렸다고요? 아우, 다행입니다, 여러분. 잠겨 있습니다. 와. 쉬었다 가자고요? 아, 뭐 이런 걸로 쉽니까? 어디로 가지? 아, 잠겨 있다. 발로 차서 열어야 남자죠. 아니, 발차기 키가 없네요. 발로 차고 싶은데, 예, 발차기 하는 키가 없네요. 뭐 술인지 약인지. 프리지아스님 어서오세요. 퍼스트 스텝 이즈 더 하디스트. 처음이 힘든 법. 그렇지. 원래 처음이 더 힘든 법이지. 어, 오빠 몰라. 원래 처음에 다 그런 거야. 오? 오! 부엌인데요? 아까 1층에서 봤던 그 부엌이죠? 그죠? 어! 어! 뭐야? 오! 어! 왜? 이 사과 왜 떨어진 건데? 얘 어디서 떨어진 건데? 어, 왜? 누가 갑툭튀 별로 없다 그랬나요? 누구야, 어떤 자식이 갑툭튀 별로 없다 그랬어?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그랬구나. 사왕님 욕 아주 그냥 난무합니다. 어, 시벌탱 그런 거잖아 지금. 그죠, 사왕님? 어, 시벌탱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비나트 봐. 맞아요, 맞대잖아, 봐봐. 어, 왜? 어, 시벌탱. 오, 게이득.
되게 많이 줘. 좋아만 할 건 아니죠? 오, 얘 어딘데? 오, 뭐야? First, I looked for a canvas. 무슨 캔버스를 찾았다. 평범한 캔버스가 아니다. 그리고 칼을 찾았다. 그런 빵 자르는 칼이 아니다. 필요한 건 면도날처럼 실제로도 면도칼을 사용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피부를 잘랐다. 손이 떨리는 걸 술이 막아주었다. 예, 사람 피부입니다. 캔버스는 사람 피부입니다. 캔버스는 사람의 피부였어요. 오! 작업실입니다. 어쨌든 과일은 게이득이긴 해요. 뭐야, 나 사진 이거밖에 못 봤어? 나 아까 사진 되게 많이 본 것 같았는데? 여튼 진엔딩은 보기는 힘들겠네요. 힘호흡해라, 기억해라. 너는 프로다. 힘든 건 처음 부지뿐. 나머지는 기세를 따라 진행하는 것뿐이다. 어려울 것 없잖아? 예, 방 배치가 점점 바뀌어요. 분위기가. 징후하고 지금도 상실, 자업자득 이겠지? 끝내는 것. 자, 뭔가 바뀌었어요, 그죠? 오, 그림을 그림을 더 그렸네요. 홍학 같은 느낌이죠? 자, 여기 전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가 이런 식으로 예, 완성이 된 거예요. 형태 없는 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게임은 지금 첫 번째 챕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챕터를 끝내면 엔딩이 나오는 겁니다. 어서오세요, 리얼님. 자, 갑시다.